괴뢰 패당이 우리의 최고 전엄을 건드리는 천추의 용납 못할 광기를 부린데 이어 또다시 광우의 체제와 전엄을 마구 모독한 것은 후한무치한 자들의 최후 발악입니다. 하루가 가지 봄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대결 미치광이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히 선물질을 해온다면 조선 노동 계급은 무쇠의 주먹으로 침략자들을 단매에 쳐부시고야 말 것입니다.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순간부터 반민족, 반통일, 반공화국 책동을 일삼아온 리명박 역도의 죄악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. 괴뢰도당은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대해 당장 사죄하고 무분별한 대결 광란을 거둬치워야 합니다.